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람둥이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하고 온 스니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본문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인 성이 조씨다. 조. 그러면 왠지 이걸 봤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기분 그지 같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죠. 제목. 개 그지 같은 이혼 소송이 드디어 끝났어요. 아이고 위자료 개꿀이네. 망할 조씨는 들어라. 알아? 넌 이제 알됐어 새끼야. 원제 드디어 이혼 소송 끝. 정말 너무나 지루하며 그지 같고 또 힘들었던 1년 반의 이혼 소송을 끝으로 드디어 이혼 판결문 받고 통장으로 위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꿀이야 꿀. 개꿀. 개 그지 같은 전남편 조씨. 위자료 주기 싫다고 졸라 버티다가 이 새끼 회사에다가 최근 가락에서 구리로 발령났어요. 급이 압류나 넣어야지 싶어가지고 법원에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드디어 아차 싶고 똥줄이 탔나? 피고인 조씨 담당 변호사가 아주 황급히 제 변호사한테 위자료를 주겠다며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이후 빛의 속도로 제 통장에 위자료가 입금됐습니다. 그래 이 그지같은 새끼. 인간 말종에다 파렴치 아닌 니놈도 이혼 판결문이 무섭긴 무서웠겠지. 두 아이를 임신한 기간 내내 성매매, 외도에, 거기에 신혼집 침대에 있던 정체 모를 여자의 속옷까지. 하씨, 지금 생각해도 완전 그지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큰애 임신 때부터 시작된 외도와 폭력,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빌던 게 수차례. 이 그지 같은 조씨. 또 눈물 연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 거짓부렁에 매번 속아 용서해주고 이러나 저러나 항상 그랬죠. 딸내미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게 또 둘째를 임신하니까 아예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네. 네가 정녕 사람 새끼냐? 어이 조씨. 어이가 없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줄일게요. 그렇게 결국 강하게 마음을 먹게 된 이 그지같은 이혼소송. 두 아이는 이미 전 시댁에 보냈으며 저는 친정에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저도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아 진짜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상간녀 속옷 그리고 제 귀로 들은 전남편 조씨와 상간녀의 통화 내용은 전혀 외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네요. 증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조씨의 금융거래 내역 중 신용카드 내역 그걸 확인하려고 법원에 자료 공개 요청을 했더니 이건 개인정보라며 절대 승인 안 해주고 또 재산분할 때문에 피고인 조씨 회사에 서류 요청하려 했더니 변론기일 때 법원에서 하는 말 이혼 소송 중인 걸 굳이 회사에까지 알릴 필요가 있냐며 승인을 안 해주더라 이겁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법은 만세다 만세. 사실 그래요. 제 변호사도 그랬고 다른 변호사들도 그랬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수차례 말하긴 했지만 뭐 여하튼 외도 또한 마찬가지인 게 제가 정말 열심히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외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혼 판결문에 여자 문제는 아예 써있지도 않네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못했어 내가. 아이씨 그지 같다 정말. 어이 조씨야. 조씨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곳에 있는 글을 니놈 새끼가 볼지는 모르겠다마는 너 이 새끼 니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바람이 나서 아기들 버리고 가출했다 라고 씨부렸다면서? 하! 이 새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그 거지 같은 아가리 함부로 놀리면 너 진짜 알돼. 내가 소송 중 알게 된 거, 네가 회사 뒷돈 챙긴 거랑 이혼 판결문, 그리고 경찰 부른 거, 119 신고 내역 등등등 그 증거들 내가 싹 다 가지고 있는데 너 진짜 안 무섭냐? 정말 몰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네가 지금 근무하는 곳에다 퀵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 뭐 대충 알아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뭐 벌금도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 특히 나 같은 초범은 말이야 더더욱 그래. 이 새끼 너 이번 기회에 조씨에서 조씨로
성 한번 제대로 갈아보고 싶냐? 진짜 그렇게 만들어줘? 사실 네가 아무리 발정난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해도 어쨌든 주 양육자가 됐으니까 내 딸내미 아들내미 잘 키우라고 내 나름 선처를 하며 봐주고 있는 건데 감히 그 썩은 조둥아리를 함부로 쳐놀리고 다닌다고? 잘 들어. 내 새끼들이 좀 더 커서 지들 친엄마인 나랑 살길 원한다면 그땐 내가 키울 거야. 그리고 난 그 시간을 위해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알았냐? 내가 준비를 하는 동안 너는 조용히 아이들만 잘 키우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씨 되기 싫으면 잠자코 있어라. 그리고 조씨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만 두 번이었던 조씨야, 서류상으로 깨끗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당히 하던 조씨야, 나 지금 애들 때문에 이 악물고 참고 있는 거야. 살짝만 까딱해도 니네 회사에 풀어버릴 수 있다니까. 아, 여러분, 제가요 진짜 이 거지같은 조씨와의 개같은 스토리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다 다 쓰긴 너무 힘들고 일단 이렇게 이겼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갑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뿔테 안경 낀 초돼지 아저씨 팬더 조씨야, 너의 그 가슴 절절한 세기의 사랑 내 진심으로 응원하는데 너 명심해. 딱 거기까지다. 만약 그걸로 내 새끼들한테 등한시한다, 그럼 넌 진짜 알씨 되는 거야. 알았냐? 조씨야? 여러분, 하계, 가락, 쌍문, 구리 근처에 만약 뿔테 안경을 낀 초돼지 팬더가 보이면 그 새끼가 바로 조씨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댓글 1번.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상간녀의 속옷과 또 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진짜로 법이 잘 돼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걸 인정해버리면 조작 모함이 난무할 거예요. 물론 쓴이는 그걸 비꼰 거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잘 챙겨 써야지. 2번. 야, 씨, 그 와중에 둘째 임신이 훨씬 더 대단한 듯? 미친 거 아뇨? 3번. 아니, 그 꼴을 보고도 몸을 섞고 싶단가? 쓰니도 참 비위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무슨 잘못이라고 그 집에 보낸 거요? 4번. 억울한 건 알겠다만 적어도 그건 좀 그렇죠. 증거 채택할 수 없는 것만 있는데 네가 말한 거는. 만약에 님이 하지도 않은 외도를 내가 들었어. 근데 물증은 없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 그래? 하고 인정해주면 그러면 님은 그거 버틸 수 있겠어요? 여하튼 애들이 참 안됐네요. 아빠가 그 거지같은 아빠가 그 모양인데 친권 양육권이 아빠한테 가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댓글? 유책이 아니라 해도 경제력이 너무 없으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5번. 아니, 씨, 보니까 그 조씨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 결혼 전 사실혼 관계만 두 번이라는 거 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었네. 근데 왜 결혼했어요? 야, 씨, 이 아줌마 진짜 개답답하네. 그걸 알면서도 불구덩이에 쳐 들어간 결과가 바로 이런 거지 뭐. 덜덜덜덜덜. 6번.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이젠 꽃길만 걸으세요. 7번. 그러니까 녹음과 캡처는 소송의 생명이라니까. 막말로 증거 하나도 없고 본인 입으로만 얘기하는 걸 제3자가 어떻게 다 믿어줍니까? 에? 대댓글. 아닌데, 저번에 성폭행 사건 보니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하던데요. 8번. 님, 뭔가 잘못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혼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확인 신청하면 승인도 나고 발송도 해주던데. 응? 뭘까? 9번. 야, 씨,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둘째를 가졌다니 이건 너무 멍청해서 편들어주기가 싫으네. 아, 물론 제가 조씨라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깔깔깔깔. 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 보면 느낌이 오죠. 쓴이가 이게 아이 둘이고 하니까 전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이나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을 내준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댓글에도 나왔죠. 증거 이게 그 소송은요 증거 싸움입니다. 결국 증거 증거가 있으면 뭐 그냥 무조건 이겨요. 증거가 많으면 반대로 증거가 없으면 봐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그런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 발광을 할 게 아니라 조용히 조사를 해서 증거를 모으세요. 그렇게 하면 필승합니다. 기왕 박살내는 거 아예 죽여버려야지 그죠? 감사합니다.